안녕하세요, 고선생입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라이브로 트리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진 한달 정도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여러 가지 좀 관리할 거는 관리하고, 이번에는 편집 안 하고 그대로 한번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걸릴지는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일단 벽면 이끼부터 좀 제거를 할게요. 같이 봐야 되니까 보면서 진단을 해야 되니까 벽면 이끼.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근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도 일이 좀 바빠지다 보니까 조금 이 어항에 소홀해진 것도 있고 좀 많이 변명을 하자면 그러면 안 되는데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 벽면 인기가 확실히 이 날이 붙어 있는 게 조금 좋긴 한것 같아요. 제 생각은 뭐 여러 가지 다이소 물품도 해봤는데 다이소 물품의 장점은 실용적이라는 거. 미니 어항에 하면 좋고, 이렇게 벽면 이끼가, 좀 심하게 난 경우에는 확실히 난로 제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난로 되는 거를 했었을 때, 잠깐 좀, 난로 되는 걸 했었을 때, 조금 이 수조, 이 면에 기스가 안 나도록 하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진 않겠지만, 내가 방향만 잘 맞춰서 한다면 기스는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좀 각도가 있어서 이 끝부분에 좀 하기 힘들어요. 끝부분에. 그래서 우선은 좀 되는 부분, 각도가 허용하는 부분까지는 일단 밀어줄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그리고 좋아.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구석에 있는 것도 한번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좀 각이 안 맞는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다른 용품을 써서 좀 정리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이게 좀 강력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날아갑니다. 다 떼지고, 이끼 특성상 관리를 안 하면은 진짜 안 떨어지거든요. 천천히 끌어올릴 때도 한번더 쓸고 간다는 느낌. 팔 아파, 씨. 혹시 좀 편하게 각도에 구애받지 않는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아픈데 이거. 아.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이런 쪽으로 보거나 그냥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봤었을 때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실상 해보면 그렇지 않아. 뭔가 다른 부분에서 미스가 나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좀 한계를 드러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은 양반이다. 좀 그렇진 않다. 여기가 좀 거슬리죠? 자, 우선 스크래퍼 1차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이거 날은 조심해야 돼요. 애기들이나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혹시 잘못될 수 있으니까 꼭 날을 이렇게 닫아주시고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다이소에서 절판된 우리 벽면 스크래퍼를 한번 더 할게요. 다이소에서 이게 절판 이게 안 팔거든요, 이제. 이게 안 팔아요, 이제. 그래서 다이소 정책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팔아줬으면 하는 이거 벽면에 아주 잘 꼈네. 이게 진짜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하고, 이게 칼이나 이게 날카롭지 않으니까 부담도 덜 되고, 그 대신에 좀 아쉬운 게 이게 부직포란 말이죠. 부직포라 가지고 생각보다 한 지금 반년 정도 쓴것 같은데, 무뎌지는 속도가 좀 빨라요. 이게 벨크로 타입이라 어쩔 수 없지만, 무뎌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이것도 좀 사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 끝까지 가는 부분에서는 좀 한계를 좀 보입니다. 그래도 이거가, 저는 나름 다이소에서 나온 희대 명작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이게 1,000원인가 그러거든요? 뭐, 다른 제품의 가격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만약에 사신 분들이 있다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귀한 템입니다. 지금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간혹 보거든요, 제가. 다이소에 좋은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는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본업이 사실 어항 관리고 어항 만드는 건데 사실 조금 안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양순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양순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양순이를 좋아하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고, 같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쇼츠 부분은 양순이에게 좀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조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우선은, 자, 이게, 아이고, 양순아,
그만해. 안 돼. 머리. 자, 우리 온 김에 자, 우리 좀 황 저기 좀 봅시다. 여기 보면은요. 쿠바 펄은 이제 다 날라갔고 쿠바 펄이 지금 다 이끼가 다 떨어져. 이게 다 지금 뿌리가 웬만해서는 다 떨어져 나갔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쿠바 펄 다 떠 있어요. 이거를 다 제거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하이그로필라 로잔도 조금 트리밍을 해줄 때가 벌써 온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트리밍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안 보이는데 라미레지가 조금 아파요. 지금 이제 생물편으로 좀 넘어가자. 생물 이야기를 좀 넘어가자면 라미레지가 한 마리가 처음에 먼저 갔고 두 마리가 있었죠. 빨간 라미레지 두 마리가 처음 한 마리는 먼저 갔고 두 번째 친구는 지금 종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종양인 건지 여드름 같이 좀 났는데 이게 여드름 같다고 한 이유가 이게 여드름처럼 이렇게 올라왔다가 없어졌다가 생기다가를 반복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라미레지가 사실 조금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구피들은 생각보다 라미레지가 건들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구피들이 좀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피를 조금 더 데려왔으면 하는데 구피가 저희 다른 쪽에 구피를 데려와야 되는데 시간이 나면 좀 데려올 예정입니다. 지금은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데려오긴 좀 그렇고 자 우선은 이제 여기 쿠바 펄들은 살 수 있을 만큼 살아봐라. 네, 이렇게 좀 할 예정이고 나머지 여기 떠 있는 것들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지저분한 것들을 한번 다 트리밍 하겠습니다. 자, 트리밍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 고양시 사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좀 수초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당근을 좀 하긴 하는데 나 구독자인데 조금 필요하다 하시면은 제가 조금 나눠 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들 사실 제가 이거 하면서 눈물 머금고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제가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리는데 좀 아깝잖아요, 이런 것들. 네? 쿠바펄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아까워. 아, 뭐, 어떻게 눈물을 머금고 버려야죠. 뭐, 사갈 사람, 이게, 나눔할 사람도 없고, 고양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좀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좀 쓸쓸하더라고요. 같이 하시는 분이나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야 저도 같이 하고 뭐 필요한 거나 있으면은 좀 배우고 하죠, 저도. 그리고 이게 생이새우들이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 중에 몇 마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계속 얘기를 하자면은 혹시 집 가까우신 분이면 지금 이거 보시다가 댓글이나 이거 남겨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은 아니면 메일은 있으니까 댓글에 적어주시면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만약에 없으면은 못 드리는 거니까. 자, 우선 쿠바펄 쿠바펄은 제가 요새 취미가 좀 많이 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걸 좀 하냐면은 테라리움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테라리움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테라리움도 사실 수초가
뭐 발리스네리아, 붕어마름, 나자스말, 검정말 같은 애들 빼고 우리가 관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초들이 물에서만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물 수분만 있다면은 습도만 있다면은 물 위에서도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테라리움을 해도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애들을 가지고 테라리움도 한번 꾸며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굉장히 놀랄 정도로 좀 바뀌거든요. 자, 이제는 하이그로필라 로잔을 트리밍 하겠습니다. 로잔 트리밍을 하는데 저번에 당근을 했었을 때 한 분이 김포에서 오신 거예요. 고양시에서 김포까지. 정말 좀 죄송해요, 사실. 너무 멀리서 오셔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멀리서 오시면은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양이 한정돼 있잖아요.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달 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밤늦게 오셔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때 더 드려야 되는데 조금 네, 못 드려가지고. 자, 그리고 제가 디더피쉬를 좀 얘기를 했는데 디더피쉬가 이 두 마리 가지고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다수의 물고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수의 물고기가 디더피쉬 역할을 해야지 좀 그나마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보였다가 이제 한두 마리만 있으니까 또 애들이 또 의심이 좀 많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 하이그로필라 로잔 필요하시면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자, 당근 올리기 전에 얘기해 주시면 저 구독자예요. 좀 주실 수 있어요? 하면은 그냥 바로 드릴게요. 자, 언제까지냐?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하루 정도. 왜냐면 얘네들도 신선도 있으니까 빨리 좋은 친구가 아니고 좋은 주인분들을 만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 그리고 트리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트리밍이 이게 한번 트리밍을 해줘야 풍성해 보여요. 왜냐면은 이 꽃대에서 좀 예를 들 거가 없나? 이 하나 꽃대에서 자르면은 두 개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 사실 수초가 다 자랐다고 해서 어항이 완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올바른 트리밍을 해주셔야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트리밍을 함으로써 수초가 더 풍성하게 자라고 꽃대가 더 올라오고 하니까 그 점을 좀 알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트리밍을 조금 너무 그 삭발하듯이 자르면은 좀 자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적당량을 좀 잘라 주셔야 됩니다. 적당량은 식물에 따라 다르지만 보면은 이게 두 갈래로 뻗어져 나가는 그 사이가 있어요. 그 사이를 노리셔서 해주시는 게 딱 안전합니다.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유의하셔서 트리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브라이 슈림프 뜰채거든요. 자, 요거로 건져내겠습니다. 하하. 자, 이거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인지. 하루입니다, 하루. 고양시에 하시는 분이 좀 적으신가? 그리고 지금 일단은 제가 생각 중인 건 하나는 이제 어항 세 개를 좀 리셋을 했어요. 리셋을 해서 하시는 분이 좀더 많이 이 왈스타드 방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세팅을 해서 드리는 방향도 좀 재밌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제 택배로는 못 보내드리고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요거 듬성듬성 한번 잘라줄게요. 뒷면. 아, 그리고 이 하이그로필라도 다른 수초와 마찬가지로 이게 너무 수면 위로 있다 보면 이제 수상엽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이제 수상엽이 맞는 표현인지 잘 지금 헷갈리는데 수상엽으로 바뀌면은 이제 물 밑에 있는 잎들은 다 떨궈버리고, 위에 있는 잎만 남기고, 이제 바꿔버려요, 체질을. 체질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잘라주시는 게 마음 편해요. 자, 이렇게. 아이고, 아따, 많이 잘랐다. 자, 그리고 하이그로필라 로잔이, 하이그로필라가 인식이 좀 나쁘긴 한데, 왜냐면은 너무 거대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하이그로필라 로잔은 제가 데려온 이유가, 보면은 이 빛만 잘 바라면은 이렇게 빨갛게 올라옵니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이쁘게 있으면은 굉장히 볼만한 수초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키우셔도 되고 이거를 수상으로 키워도 굉장히 잎맥이 이쁘기 때문에 진짜 좀 이쁜 수초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그로필라라고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쁜 수초 중 하나다. 그리고 빛이 있으면은 더 이뻐진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리고 지금 이 길어진 게 사지타리아거든요. 지금 우리가 발리스네리아로 많이 세팅을 하잖아요. 후경을 이 뒤쪽에 있는 친구들을 발리스네리아로 세팅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길게 자라는 거 보면 제 생각에는 이 작은 어항에는 후면을 사지타리아로 해도 될것 같아요. 지금 45큐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자라잖아요. 그쵸? 굳이 이제 뭐 발리스네리아들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자라니까. 발리스네리아는 정말 좋은 친구긴 한데 너무 자라서 빅사이즈 어항에는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항을 한번 꾸며보고 싶다.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 왈스타드 방법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락 주세요. 한번
뭐 제가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대충 만들진 않고 저도 기회가 좀 필요하거든요. 저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장소가 없을 뿐이지.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연락 한번 주시면은 한번 일정 봐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채 치는 거는 제가 다 집에서 채 오고 뭐 물이나 뭐 같이 좀 의견 조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지 뭐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은지 같이 얘기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좀 재밌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자, 이렇게 해서 이 떨어진 숯들 정리해주고, 이게 이 브라인 슈림프 뜰채가 의외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물고기 잡는 그물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끝부분이 좀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좀 걸리적거리게 할 때가 많은데, 이거는 그나마 좀 얇기도 하고 내딱 뜨고 싶은 것만 떠서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마존 소드. 이 친구들은 한번 이렇게 밑으로 내려 깔아줘야 돼요. 그래서 웃자라거든요. 이렇게 깔아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라이브로 보여드린 김에 잘 자라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과수라고 해서, 이과수가 맞나? 우리 보이시려나? 지금 제가 좀 굉장히 비싼 한 촉에 2만원짜리 수초가 있는데, 하나는 잘 있는 것 같고, 지금 하나가 안 보이네요. 자, 아, 이거 나중에 아마존 소드는 작별해야 되나? 자, 이게 지금 두 개를 심었는데, 성장세를 보이긴 하는데, 성장세가 지금 안 보이는구나. 좋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크립토코린의 친구들을 좀 심었었는데, 이 친구들도 잘 보이네요. 대신에 레이아웃 때문에 안 보이는 애들이 좀 있어서 좀 아쉽다. 그리고 사지타리아는 조금 너무 많이 잘 자라는데.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일단 트리밍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한두 개는 좀 남긴 했는데, 우선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뚜껑 닫아주시고. 자, 먹이 반응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이게 다어 과정에서 쓰기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약통이거든요, 이게. 약국 가서 이거 이 약통 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대신에 여기다가 소분을 해서 이렇게 누르면서 이제 급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입자가 작은 것들을 넣어 주셔야 되고, 이게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먹여 주시면은 굉장히 좀 편하게 먹일 수 있어요. 이렇게 넣고 한번 찍 하고 다른 데서 다른 어항에도 한번 해주시고 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약국 가셔서 이런 작은 것도 괜찮아요. 이거 너무 많은데 작은 거 해도 한 달은 쓰시거든요. 한달 제가 어항 두 개인데 지금은 한달 써요, 한 달.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면은 지금 이 조명이 너무 세잖아요. 이거 조명을 조정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조명이 이 조명빛 때문에 약간 여기가 뿌예 보이는데, 우드락으로
이렇게 가림판을 만들어주세요. 우드락으로. 우드락 본드와 우드락으로 가림판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위를 이렇게 가려주시면은 빛이 내려가는 부분을 가려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이 밝기 조절이 편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하시면은 일단 아이고 더 자, 이렇게 키친타올로 벽면 한번 닦아주시고 자,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자, 우리 친구들이 라미네즈 친구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구피 친구들이 잘하고 있고 오토싱도 진짜 안 죽는 애들은 안 죽어요. 근데 오토싱이 죽는다고 하는 친구가 아니고 죽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토싱이 처음에 좀 약간 이게 노화로 인해서 죽는 아이들 빼고는 진짜 로우테크에서 이만한 친구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능력은 그냥 귀여우니까 봐주는 건데 그거 빼고는 그냥 잔 찌꺼기들이나 이런 사료 같은 것도 잘 먹고 보는 맛도 있고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잘 보여주죠? 그쵸? 오토싱 친구들이 오토싱과 예, 구피들도 사실 이 구피들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냥 이 구피도 사실 아, 구피 하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구피가 저게 저 친구들이 사실 버리고 간 애들이에요. 당근이었나? 카페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어항 세트로 나눔하는데 구피도 데려가 달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여름이어서 다행이었지 이제 복도 구석에 저기 다이소 5,000원짜리 어항 있잖아요. 조그만 어항 거기에 한 30마리 정도가 이렇게 다닥다닥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 보고 정말 한숨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자손도 낳고 새끼도 낳고 지금은 가족을 잘 꾸려서 나눔도 이렇게 좋으신 분들에게 보내고 했는데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 조금 보내는 과정에서 이제 물고기들도 비록 이게 관상어잖아요. 애완 저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애완 동물로 동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취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취급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뭐 잘 자라주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이 구피들이 굉장히 이쁘게 찍히는 이유가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피들이 굉장히 이쁜 이유가 저 조명 때문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이 조명 때문에 조금 특별해 보이는 거고 그 이외에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자마자 우리 조금 아픈 친구가 왔어요. 이 라미네즈 친구인데 종양 같죠? 종양 같은데 굉장히 아파 보여요. 지금 지느러미 쪽에 아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느러미 쪽에 이제 종양같이 이제 좀 올라왔는데 우선은 멜라픽스나 이런 것들은 다 해줬어요.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라 제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일단은 이 친구가 먹이 반응은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인이 이겨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은 환수를 안 했지만 사실 이게 환수를 안한건 아니고 촬영을 안한 것뿐이거든요. 환수를 우선 이제 트리밍 하고 했으니까 이 먹이를 다 먹는 대로 환수도 진행할 거고 우선은 저 친구가 제가 개인적인 희망은 이 어항 안에서 회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것 같고 자 좀그막 방금 전에 무료 나눔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어항을 처음 세팅을 했었을 때 어항을 돈 주고 사지 않았어요. 그냥 다 무료 나눔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무료 나눔으로 받고 했었고 이게 물고기도 무료 나눔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료 나눔도 또 여러 사정이 있잖아요. 그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런 건 알겠는데 근데 너무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다 죽어가는 친구를 이제 다 죽어가는 친구를 이제 무료 나눔 좋은 이제 뭐 갑자기 뭐 학원 일이 생겨서 아니면은 직장이 바뀌어서 혹은 뭐 대학교를 가야 돼서 뭐 이런 여러저러한 이야기를 대면서 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이제 물고기도 그렇고 물고기 상태도 그렇고 정말 이거는 정말 왜 보내는지 알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 무료 나눔도 요새는 이제 안 하고 저도 딱 키울 수 있는 만큼 책임질 수 있는 친구들 만큼만 하고, 그게 아마 뭐 당근에서는 뭐안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나눔으로 어항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저도 어항으로 시작했어요. 무료 나눔 어항으로 시작했고, 그래서 우선은 좀 천천히 좀 시작을 했죠. 좀 확신을 가지고 무료 나눔으로 이제 어항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곳, 여기서 막 좋으신 분들도 많이 만났고,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어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좋은 뜻으로 나눠주신 분들의 그런 보답을 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무료 나눔으로 받은 어항을 좀더 오래 쓰게 이제 이 왈스타드 방식으로 만들어 드려서 나눔을 하면은 그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여러 물고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조금 제가 운영을 하면서 아쉬운 거는 이제는 이 친구들이 다 암놈이거나 순놈이거나 그런 것 같아요. 어항이 작아서도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뭐 만족합니다. 이렇게 저랑 계속 있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굳이 새끼를 낳아야 되고 유튜브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계속 저랑 있어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잡담이 좀 길었는데, 잡담까지 포함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올리도록 할 거고요.
내가 말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네. 자, 이거는 한번 다음에 또 반응 좋으면 또 이렇게 올려보고, 어차피 이거는 제 기록이니까, 또좀 시간이 되면은 이쁘게 편집을 해보고, 뭐 좋은 일도 있으면 또 이쁘게 또 편집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쇼츠나 이런 거좀 많이 보는데, 이렇게 많은 거를 좀 보실까 싶기도 하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